change x by 10, set x by 6 등등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change x by 10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워놓겠습니다. x 좌표를 10만큼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x가 오른쪽 가게 되죠. 그런데 얘와 move는 좀 달라요. move 10 step. 얘 어떻게 되나요? 얘는 move 10 step 이렇게 오는 방향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change x by 10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위에가 move 10 step을 했는데, 그죠? move 10 step을 했는데 왜 이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얘는 로테이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디렉션에 들어오셔서 지금 얘가 not 로테이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현재. 그렇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바꿔줄게요. 바꿔주거나 해서 얘가 90도로 보게끔 하겠습니다. 일단 90도.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보자. 자, move 10 step 하니까 이만큼 가고 있고, change x by 10 해도 가고 있고, 두 개가 똑같죠? 다른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얘가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 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노란 고양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change x by 10 했을 때는 어쨌거나 x 방향으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move 10 step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고양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향했으면 가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쭉 내려오고 있죠. 그죠? 만약에 고양이가 바라보는 방향이 90도다. 그러면 얘가 move 10 step이나 change x by 10이나 같아지죠. 그죠? 근데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만약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move 10 step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있고, x by 10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서로 다르죠, 방향이. 그죠? 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et x by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set은 뭐예요? set. set은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현재 얘가 여기 있어요. x를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땅 오죠. 얘가 어디 있든 간에 x 값만. y 값은 그대로예요. y 값은 변함없이 x 값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change y by 10. 얘는 어떻게 되나요? y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move와 똑같아요. move 10 steps. 현재 move 10 step과 y 10 by 10두개 같은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만약 90도로 갑시다. 90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또 달라지게 돼요. y는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move는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하고 가고 있죠. 그죠? 그럼 move는 고양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change y는 y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set y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set y 이렇게 얘가 어디 있든 간에 클릭할 때마다 y 값만 달라집니다. x 값은 그대로예요. x 값은 그대로고 y 값만 땅땅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if on h bounce 얘 볼까요? 예. 얘는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추가해야 돼요. when 이벤트, when 클릭해서 컨트롤에서 forever 하고, 그리고 motion에서 뭐 move 좀 빠르게 20 step 하고, if on h bounce 말 그대로 가장자리에 도착하면은 bounce 튕겨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클릭해서 볼까요? 요렇게 됩니다. 이게 if on h bounce입니다. 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남아있는 모션의 블록들을 보겠습니다. set rotation style. 요게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left, right, don't rotate, all around.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그 기능들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습니다. direction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렇게 세 가지 아이콘이 있잖아요. 요게 left, right 가운데가 있고, all around 맨 왼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don't rotate, 돌지 마라 이 말이에요. don't rotate는 돈단 말이고, don't은 하지 마란 말이고, left, right는 왼쪽 오른쪽, all around는 사방팔방, 그죠? 사방팔방입니다. 자, 그런 다음 다른 거 볼까요? 이번에 x 포지션, y 포지션, 그리고 direction 있어요. 그래서 y 포지션, 디렉션.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CAD1이에요. CAD1의 exposition. 클릭하시면 이렇게 152. 뭐뭐뭐뭐뭐뭐 엄청 많아요. 옮겨볼까요? 옮기면은 이번에는 exposition이 마이너스 29. 얼마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Y 포지션도 동일합니다. 현재 Y 포지션 24예요. 그런데 밑으로 옮기면은 다시 Y 포지션 보시면은 마이너스 92. 그죠? 얘도 표시하는 게 지금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소수점 이하는 빼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디렉션을 보겠습니다. 디렉션은 현재 얘가 마이너스 90 돼 있어요. 예, 현재 마이너스 90인데 마이너스 90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플러스 90으로 해볼까요? 플러스 9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디렉션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플러스 90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얘네들 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션에 있는 각 블록들의 기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룩스에 있는 이 각 블록들의 기능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